빨강 남편분 아내분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둘이 이제 반주하면서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내 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그 결혼 촬영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꺼냈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냐 천천히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왜? 그럼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결혼 얘기할 때 내가 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사이가 되게 가벼운 건가 그 진짜 결혼하지 않아야 될 사이인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말이 실수인 거이길 바랬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셨죠? 예. 진심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그때 했던 말이 좀 실수였는지 그러니까 최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최근인데 그때도 뭐 가볍게 한잔하고 얘기를 하다가 걸어오는 길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을 할 거냐고 나랑 근데 그때 제 감정이 그랬어요. 아니 너랑 안 해. 아 남편분께서? 네 제가 너랑은 안 해. 아 근데 그때 감정은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감정 자체는 그러니까 웨딩 촬영도 했거든요. 지금 4월 12일 날 했고 아. 웨딩 촬영을 촬영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웨딩 촬영도 많이 싸웠어요 또. 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원하는 옷이 없었어요. 뭐 검은색 뭐를 준비해라. 나비 넥타이를 준비해라. 신발은 검은색을 준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걸 준비하라는데 그러니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압박을 오는 거예요. 아 준비를 하라고. 또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서도 또 많이 싸웠죠. 아,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벚꽃이 피니까 야외 촬영을 먼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막상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메신저 이런 뭐 그런 거에 또 올려놓고 또 거기에서 또 반응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에, 그런 부분도 근데 안 할 건 아닌데 아내가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아내가 특별 휴가를 받았어. 웨딩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와이프들이 더 아내들이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되잖아. 그렇죠. 막 머리도 바꿔야 되고. 네. 근데 나는 내 친구들이랑 골방에서 자고 있었어. 아, 그거 봐줘야 되는데. 난 몰랐지. 나도 결혼이 처음인데. 그때 갑자기 문을 정말 팍 열더니 진짜 일어나. 딱 이러는 거야. 진짜. 와.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나아. 안 할 거면 진짜 헤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결혼식을 치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편분이 좀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강 아내님은 그럼 나 때문에 어떤 걸로 제일 상처를 받았을까 예상되는 게 있어요? 네, 하나는 있어서 말한 게 있는데 네. 연애 완전 초반, 19년도에 저희가 만났는데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근데 선물을 사다 줬는데 제가 선물을 던졌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 아, 원하는 선물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선물 받고 싶어. 제가 좋아할 만한 거 사다 주라고 했어요. 알아서? 네. 그래서 목걸이랑 립스틱이랑 편지였는데 세 가지 다 던졌어요. 편지도? 편지는 너무 짧았어요. 이만해가지고. 전 이만한 걸 안 했는데. 너는 날 아직도 모르는 거다. 약간 이런. 이게 생각이었고 연애 몇 달만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도 안 됐어. 진짜요? 그래서 이 너무 충격이었대요 좀. 남편분의 상처도 그거일지 상처를 한번 보자. 네. 예전부터 돈을 좀 못 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많은 뭐 에피소드가 있겠는데 백화점 이런 데 들렸을 때 뭐 솔직히 몇백만 원 되는 건 솔직히 저한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거 사줘 이랬을 때 제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좀 많이 저것도 못 사줘? 약간 이랬을 때 좀 많이 상처를 입었죠. 네. 최근에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차가 너무 싫다.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바꾼 건데 네네. 뭐 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에 대해서. 그럼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좀 뭔가 부업으로 뭐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거가 상처일 거라고 예상해봤어요? 상상을 못했죠? 이게 제일 네, 너무 어떡하죠? 사과를 지금 가서 바로 해도 되나요?
아, 어떡하지? 술도 아니었네.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아기가 있던 건 아닌데. 미안하대. 또 틀렸네.